안녕하세요. 드림 얼라이브입니다. 오늘은 이 잼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그 전에 제가 번개 영상을 몇개 찍었는데 보여드릴게요. 며칠 전에 날씨가 좀 궂었는데 그때 멀리서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거 있죠? 그걸 때마침 이렇게 캐치를 했어요. 멋있죠? 자, 이제 잼 만드는 대로 돌아가 볼까요? 잼 하나하나 구경하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곧 이사를 가요. 밴쿠버 아일랜드 시골에서 살면서 참 좋았는데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가요. 시티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거죠. 좀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. 다 정리되면 그때 또 찾아뵙기로 할게요. 자, 이제 잼 만드는 대로 돌아가 볼까요? 이 마이카 파우더 페인트라고 해야 하나요? 3D 페인트라고 이런 걸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사다가 저렇게 또 플레이를 해봤어요. 쭉 짜놓고 저거를 조금 살짝 섞어준 다음에 위에 에폭시 레진을 썼어요, 저는. 근데 UV 레진을 써도 될것 같아요. 얇게 쭉쭉 펼쳐주시고 그리고 위에 저 글리터를 좀 흩어 뿌려줬고요. 그리고 하루 뒤에 경화가 다 되고 나서 저거를 떼어봤는데 저 페인트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레진 작업을 하면 저렇게 밑에 좀 남죠? 근데 다 마르고 난 후에 작업을 하면은 깨끗하게 떨어져요. 저 몰드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. 아무튼 예쁘게 잘 나왔죠? 자, 한두 시간 후에 다 말랐어요. 그래서 그 위에 저잼 에폭시 레진으로 만든 잼 전에 영상 올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글 참고하시고요. 그 잼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저 위에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올려주고 그리고 모양대로 잘라서 붙여주고 그리고 색깔 넣어주고 코팅까지 해주는 거예요. 첫 번째 거는 전체 과정을 다 담았는데 두 번째부터는 과정이 다 똑같거든요. 색깔 무슨 색깔을 넣느냐만 다르고 다 똑같아서 뒤쪽에는 생략을 했고요. 자, 우리 보면 알수 있으실 거예요. 음악 들으시면서 같이 감상하실까요?
이제 다 됐네요. 오묘하게 잘 나왔죠? 색깔도 그라데이션 들어간 것도 잘 나오고 검은 배경도 잘 나오고 이제 저 뒤에 베일을 달아주고 그리고 목걸이 줄 연결해서 완성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이 와이어 아주 구부리기 쉬운 알루미늄 와이어로 장식을 해줘도 되고요. 이번에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제 딸아이도 보더니 다른 때와는 다른 리액션을 취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너무 예쁘다고 아이들 눈에도 예뻐 보이나 봐요.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잼을 만들어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보셨죠?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. 이사 다 하고 정리 다 될 때까지 좀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저 잊지 말아주시고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.